참고로 예선전 때는 두 선수가 15대 14 경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은기 선수의 우승을 예상해보겠습니다. 홍은기 선수의 우승?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한 근 3년 동안에 봤던 홍은기 선수 플레이 중에 오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 있어요. 근데 누나가 먹을 게 필요했다면 지금 김은주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승부의 키는 홍은기 선수가 주고 있어요. 조별 예선 때 이미 한 경기 했고 졌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홍은기 선수 자존심상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존심이 엄청 센 형이거든요. 초반에 승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초반에 승부를 보려고 했던 그 공격들이 다 들어가느냐, 실수가 몇 개 나오느냐. 근데 홍은기 선수는 실수가 초반에 몇 개 나와도 그거를 되게 침착하게 잘 극복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 남홍식 선수도 거의 선수 수준의 샷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남홍식 선수가 어느 정도의 멘탈을 갖고 있는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 홍은기 선수의 초반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예선전에서 이겼다는 자신감도 있어요. 자, 또 남홍식 선수도 한 번 이긴 사람한테는 지고 싶지 않거든요. 일단 그래서 모릅니다. 누구의 우승을 예상하십니까? 예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남홍식 선수의 우승을 예상해봅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 네. 둘이 그럼 내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뭐 내기 할까요? 네, 일단 뭐 내기 할까? 뭐 내기? 아, 내가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고. 임명선님, 뭔데, 뭔데? 홍기 씨가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다 일단 다 보고. 다음에 올 때 우리 커피 사주기 그러면. 좋습니다. 좋아요. 시작. 자, 초반에 백핸드 싸움. 자, 굉장히 노멀하게 시작하죠. 아, 몰라요. 저 홍기 씨 다리 찌는 거 보세요 지금. 홍기 씨 저렇게 예전에는 안 나왔거든요. 저런 플레이가. 근데 보면 남홍식 선수의 그 리턴 드라이브가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이브는 안 밀리는데 제가 볼 때 오늘 홍기 선수 엄청나게 임명선님 점수 알려주세요. 봐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스쿼시 몰라요. 네, 손 좀 다운. 아니, 스쿼시 몰라요. 공이 묵직해요. 남홍식 선수 백핸드가 공이 묵직해요. 그리고 발이 빨라요. 키도 크고. 그렇죠. 남홍식 선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 지금 남자 스쿼시 이게 우리 동호인께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또 금방 찬도를, 다 간다는 게 아쉽네요. 찬도를 또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아 보기 좋아요. 아, 남홍식 선수가 예상치 못한 홍은기 선수의 리버스. 술 한잔 먹고 싶네요. 그 친구랑. 갑자기? 친해져서 욕 한번 해주고 싶네요. 아 갑자기? 잘 치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정말 이 그 홍은기 선수가 백핸드로 포핸드 쪽으로 크로스를 빼냈을 때 남홍기 선수의 이 리턴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크로스 길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홍은기 선수의 자 백핸드 싸움 수비가 오늘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남홍기 선수 무리 샷인데요. 욕심부렸네요. 홍은기 선수의 수비가 오늘 예사롭지 않다. 아 이제 마감됐습니다. 마감됐다. 마감됐습니다. 오케이. 점수 다 적었나요? 네. 여기. 조용히 있더니 점수 다 적었네. 여기 3대1 했습니다. 이샤. 와 저거 보세요. 오늘. 보세요. 아 아니. 보세요. 남홍기 공격이 되게 좋은데 수비는 더 좋아.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고. 아니 홍은기 선수 수비가 너무 좋아.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남홍기 선수의 드라이브가 묵직하니. 누나 3-2래. 3-2. 누나 3-2래. 3-2. 어? 3-2. 3-2. 3-2. 자, 레시 한 번 더 나왔어요. 아, 레시 나왔었군요, 아까. 이제 마감됐고요. 너무 좋아요. 남홍식 선수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진호, 좋아서 진호는 늦었어요. 김진호 선수는 늦었습니다. 저하고 내기에 이기고 싶은 포인트를 두 번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은기 선수가 키를 주고 있어요. 이 샷들이 들어가면 그렇죠. 쉽게 가는 거고 이 샷들이 팀에 맞으면 남홍식 선수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나이스, 좋습니다. 아, 이거는 과감한 샷들은 홍은기 선수한테 나오겠습니다. 자, 차수 힘이 들어가거든요. 뜨죠? 좀 서둘렀어요. 병 맞고 나왔어요. 네, 예스. 네. 자, 플레이어 넷.
코어트. 아 근데 결승전답게 지금 두 선수 몸 움직임이 아,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살짝 좀 뜨죠? 아, 이거 너무 서둘렀습니다. 자세가 안 나온 상태에서 홍은기 선수. 금방은 방해가 있었다고 어필해보지만 제가 볼 때는 방해보다는 본인의 마음이 앞서서 자세가 안 나왔어요. 것 같아요. 조금 무리하시 하시죠. 본인의 무게중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심판들이 안 잡아줘요. 아, 아 발이 좋네요. 크로스 길이 좋죠. 방금 크로스 짧아서 공격 들어왔는데 역습 당했죠. 자, 자 잡혔어요. 잡혔어요. 아, 잡혔어요. 자, 홍은기 선수도 조급함이 네, 보여요. 진호가 진작에 쓴 거는 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대2가 되면서 집계는 누구 예상이 더 많습니까? 지금 거의 홍은기 선수가 많습니다. 한 3, 3대1 정도? 좀 많아요. 홍은기 선수가 4대2 되면서 당연히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못 도망갔죠? 지금 이제 역동장에 걸려도 오늘은 다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홍은기 선수가 아, 조금 더 급해요. 남홍식 선수보다는 그러네요. 이것도 좋았어요. 레스렛 레스렛 플레이어 렛 남홍식 선수 오른쪽 사이드에서 서브 넣을 겁니다. 아 레프트 야 레프트 박스에요. 아 얼굴이 빨개져 있어 남홍식 선수. 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서브. 아 포스 아~ 포스 좋네요. 센스 있는 플레이 좋습니다. 근데 저걸 진짜 21세기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너무 때문에 21세기 선수들하고 게임할 때는 계속 저걸 생각을 해주고 있어요. 못보여요. 좋습니다. 남욱시 선수 만만치 않아요 지금. 보였어요 방금. 드라이브 보였어요 방금. 수비 좋고요. 아, 네. 자 잡아놓고 아~ 잡아놓고 잡아놓고 안타까운 샷이네요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홍은기 선수한테 달려있어요. 말벌이요. 너무 잘 넣다 보니까 공격 자체를 홍은기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자, 백핸드 싸움, 백핸드 싸움, 자 백핸드 싸움 가요. 넬리, 자, 공 좋죠? 자 붙었어요. 네. 아 이걸 잘 붙었어요. 자, 네, 자 아, 근데 가운데로 몰렸죠? 가운데로 몰렸죠. 그렇죠. 와 또 받아냅니다. 공격. 가. 아 크로스 좋습니다. 가운데로 몰리니까. 근데 정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홍은기 선수는 자,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 여기서 한 발짝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다음이요. 아까 10대 10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홍은기 선수 지금 수비도 좋고 다 좋아요. 엄청나게 뛰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뛴다. 5점 6점 올 때까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체력이 문제라는 얘기죠. 자 체력이에요. 아 진짜. 홍은기 선수가 10점이 넘어갔을 때 남홍식 선수의 드롭샷을 쫓아가서 받느냐. 그렇죠. 한두 개 못 받으면 일단 11점 한 패 치면은 그게 그렇죠. 끊어가는데 한두 개 못 받으면 점수가 벌어져.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아 실수. 이게 이런 실수는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실수예요. 이런 실수. 실수가 나왔죠. 자, 가운데로 몰리죠. 아, 남원식 선수가 실수를 하네요. 홍은기 선수 살아나요. 좋았습니다. 네. 좋아해야죠. 자리 좋아해야죠. 완전히 뺏겼는데. 그럼요. 이게 아까 홍은기 선수 실수한 거랑 잡아놓고 실수한 거랑 남원식 선수 잡아놓고 실수한 거랑 똑같아요. 아. 하나씩 나눠 가진 거니까. 실수인데 그래도 공 잘 나왔어요. 그리고 뒷벽을 라켓으로 친다는 얘기는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방금 또 치거든요. 라켓이 백업을 맞고 나와요. 자 지쳤어요. 홍은기 선수 지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승부를 보려고 했고 4대2 되면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아~ 그걸 도망을 못 갔잖아요. 남홍식 선수가 쫓아와서 4대4 남홍식 선수가 역전해서 리드 8대7 아까는 제가 10점 얘기했지만 지금은 지금이에요. 어쨌든 오늘 만약에 남은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여기 지금 뭐 굉장한 이변이에요. 이거 지금 누가 먼저 10점 올라가느냐예요. 남홍식 선수는 급할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 하! 자 남홍식 선수는 급할 게 없어요. 편하게 백핸드 싸움 하다가 홍은기 선수가 지쳐서 공이
가운데로 몰리면 공격. 우리 정한아는 게임에 너무 빠져있나요? 죄송하네. 자, 저는 뭐 너무 잘 치는데요. 커피 생각납니다. 커피 생각나요 지금. 나중에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계속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백핸드 그렇죠. 길게 짧았어요. 길게 그렇죠. 나머지 선수는 급할 게 없어요. 나무치 선수 기뻐할 게 없어요. 랠리 하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나무치 선수는 그냥 어떻게든 길게 뽑아내면 돼요. 찬스. 급한 건 홍원기 선수예요. 급한 건 홍원기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10대 7. 지금 점수 예상한 사람들이 이제 한번 골라봐요. 10대 7. 그럼 탈락자. 탈락자 없습니다. 탈락자.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홍기 선수 최대 고비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든 10대 9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든 10대 9, 11대 9, 11대 10, 12대 11. 아, 그렇죠. 아, 여기서 조금 한 템포 죽여 갔으면 좋겠어요. 방금 동작 보니까 남홍신 선수도 지쳤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한 템포 끌 거예요. 자, 그렇죠. 네. 둘 다 지쳤어요. 둘 다 지쳤는데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 누가 더 버티느냐, 그 싸움입니다. 10대 9냐 11대 8이냐. 자, 찬스. 남홍신 선수 찬스죠. 아,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든 받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실수가 들어가네요. 홍기 선수의 백핸드 볼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남홍신 선수 찬스가 왔는데 이게 보면은 남홍신 선수도 지쳤어요. 상대적으로 체력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남홍신 선수도 지친다는 거죠. 지쳤어요. 그래서 15전 게임이 쉽지가 않아요. 남홍신 선수도 10대인 거잖아요. 아직 20대 됐나요? 자, 드라이브 한 방에 한점 이기고 있을 때 손댈 수 없는 사실. 일단 강력한 하대근 땡. 자, 홍규 선수 이지훈이 땡. 홍규 선수 한 개가 왔어요. 신발 끈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홍규 선수 한 개가 왔어요. 자, 발목도 오른쪽 발목이 살짝 꺾였네요. 네, 금방 꺾였어요. 자, 남홍규 선수 보시면 자, 급할 게 없어요. 남홍규 선수. 자, 랠리 이어가려고 할 거예요. 자, 길게, 그렇죠. 백핸드 싸움, 길게. 급할 게 없어요. 자. 오! 자, 오! 자. 아, 맞아. 명승부네요. 명승부. 홍은기 선수 주저 앉았습니다. 웬만해서 저런 모습 보여주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홍기 선수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라켓을 꼽는 것도 아니고 결승전 나온 경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 남홍기 선수는 스트레이트 싸우면서 보스트를 섞어줄 거예요. 보스트를. 그렇죠. 아, 실수가 나오네요. 황금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보스트거든요. 홍기 선수 팀인 종이라고 생각하고 보스트. 킹마우스가 됐네요. 당연히 정말 킹마우스가 됐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제가 알고 있는 스코치 지식 총동원해서 다 나와요. 크로스드로. 자, 홍기 선수 예쁘게 드롭 놓고 있어요. 예쁘게. 자, 아, 다운. 자, 다운이네요. 홍기 선수 무릎 꿇었어요. 남홍기 선수 다운. 남홍기 선수 다운. 자, 이거 들어갔으면 네. 홍기 선수 못 받았거든요. 옥승주님, 장원재님. 남홍기 선수도 홍기 선수 지쳤다는 걸 알고, 지쳤다는 걸 알고. 눈에 보이는데 본인도 안 들어가는 거야. 보스트 드롭 시작 공격을 하는데. 네,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본인도 또 안 돼. 욕심이 나거든요. 어설프게 치면 상대가 받을 것 같고 나도 지쳤고 못 쫓아가고 그러니까 조금 무리한 샷이 나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리한 샷보다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파워 있는 샷이 그럴 필요가 없어. 파워 있는 샷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드롭 드롭 다운. 자, 자, 12대12. 12대12. 아니, 탈락자 없네요. 정말 명승부예요. 와, 정말 명승부예요. 자, 아까 여섯 분 다 살아계신가요?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섯 분 네, 다 살아계십니다. 네. 임재환님 살아계시고 체육관이 조용합니다. 마지막 경기거든요. 여섯 분 중에 다섯 분 살아계시네. 체육관이 조용해요. 주세요. 이거는 너무 아쉬운 실수다. 체력이에요. 정말 아쉬운 체력이에요. 임재환님 탈락. 홍기 선수 무릎 꿇었죠. 지금 뭐 네 발로 뛰는 심정일 거예요. 임재환님 탈락. 남홍기 선수의 심장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변칙성 가운데로. 아, 정말
럭키까지. 남욱시 선수의 럭키샷. 야. 어쩔 수 없죠. 자, 홍은기 선수 승부를 걸었습니다. 아, 문인주님이 지금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 문인주님이냐. 아, 김진호. 김진호도 있고요.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문인주님. 김진호님 여기 없잖아요. 문인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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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인주님이 당첨되셨네요. 김진호님과 문진호님이 같이 당첨이 됐는데. 문인주님이 한 번 더 맞췄기 때문에. 문인주님께서. 문인주님이 가방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알려주세요. 문인주님 자기 신상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인지 남겨주셔야 돼요. 우리 이거 채팅을 마감합니다. 채팅 마감합니다. 채팅 마감합니다. 커피 잘 먹겠습니다. 네. 문인주님 빨리 자기 신상 명단 적어주세요. 자, 박 PD님 인사. 경기 다 끝났습니다. 문인주님 누구신가요? 빨리 알려주세요. 수호실 IP에 올려달라고 해. 너무 좋은 경기였어요. 언니가 안 나오셔서 언니 나오시더라고요. 그거 안 나? 그거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보였는데 녹음이 안 돼. 저기? 우리 지금 빠진 사람 누구 있나? 아, 다 왔나? 응? 집질이 안 되니까 얼굴이 더 작아 보여. 상관없어? 나는 뭐 얼굴 작아 보이고 싶지 않아. 네. 자, 다 줬어? 다 됐어? 자, 즐거우셨나요? 자, 다들 힘드셨죠? 힘들었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어요. 오늘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아, 네. 자, 한마디씩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자, 저는 이쪽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벌써 다섯 번째 하는데 할수록 너무 재밌어지네요. 아. 제가 오히려 더 배워가는 것 같고 두상 덕분에 이렇게 게임보다는 이게 저기를 해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적성에 맞지 않나. 아.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신나진 씨. 자, 다음에 해설에서 더 많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 기자. 네, 저는 대회가 이렇게 해설이 있는 대회는 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회 나가면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아요. 다음에는 좀 스쿼시 경기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홍구 씨. 네, 아, 저도 오늘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요. 오늘 저보다 좀 나은 해설을 하려고 했는데 함께 즐거워해주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PD님.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TV가 할 때마다 더 좋은 품질과 스포츠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도 저기 라디오스타처럼 제발 다음 대회 만나요. 제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쉬었어.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말을